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천간의 아홉 번째 임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벌써 아홉 번째가 왔나요? 아홉 번째. 임계. 임과 계는 오행상으로 수를 이야기해 준다. 수. 양의 수, 음의 수. 양은 우리가 물은 물인데 호수, 강. 큰 물의 기운을 이야기해 주고, 계수, 음은 비를 이야기해 준다. 양과 음의 차이는 스타일 차이고 성격의 차이고 그릇의 크기를 볼수 있다. 자, 임수를 가지고 태어났다. 양이다, 양. 유일하게 임수는 그냥 하나로 보면 됩니다. 수, 물로 봐주라, 물. 그런데 임수를 갖고 있는 물은 기본적으로 뭐냐, 흘러가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물은. 이걸 모아두면은 최고 좋지요. 저수지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데 임수, 물은 너의 본분은 뭐냐? 너의 역할은 뭐냐? 수생목, 나무를 자라게 해주는 것이다. 나무를 자라게 해주고 만물을 자라게 해주니까 너는 조금 희생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 희생적이다. 그렇지만 너는 누군가를 키워주고 누군가를 푸싱해주는 쪽에 너는 만족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기운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좀 보통의 사주 같으면 임수를 갖고 있는 사주들이 선생이나 아이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수는 방향에서는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방향. 방위. 북쪽이고, 오장에서는 신장을 이야기한다. 신장. 비뇨기 방광 쪽, 방광, 비뇨기에 대한 것을 수가 다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치명적으로 오는 것이고, 임수가 잘 형성될 때는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하다. 사주에서 좋은 기운을 할때 북쪽 방에서 귀인들과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얘가 오히려 넘칠 때는 북쪽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기운이 들어온다. 이걸 참고하시라. 그 다음에 물은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흘러가고자 한다.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성향 자체가 누군가를 키워주고 누군가를 밀어주는 쪽으로 좋은 거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주는 공동일, 함께 하는 일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뭐냐? 너는 누군가를 키워주고 증발되거나 소멸성으로 간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뒷받침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기운을 갖고 있냐, 임수가. 만약에 임수가 겨울에 태어났다, 봄에 태어났다, 그 성향이 다 다릅니다. 특히, 봄과 여름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물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변 사람과 좋은 인정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임수를 가지고 있다. 저는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방 재물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수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물 기운이 또 너무 세면은 뭐냐?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유랑을 하게 됩니다. 방황을 하게 되고 방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 가두어주는 특성을 살려줘야 한다. 그럴 때그 아이, 임수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지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가고자 할때 그런 특성을 발휘하고 부모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가게 된다면 아, 이 녀석이 흘러가는 물이구나. 그럴 때는 뭐냐?
강하게 막아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은 흘러가고자 하지만 막을 때 처음에는 잡음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걸 꼭 참고하시라. 자, 임수가 천간에서 또 갑을병정을 맞이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임수. 갑을 병정 자 임수 천간에서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일간에서 자 갑목을 가지고 태어났을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중유형이라고 합니다. 수중유형. 을목을 무에서 나뭇잎, 그 다음에 화초를 만났을 때를 이걸 뭐라 하냐면 출. 출수홍련. 그 다음에 병을 만났을 때를 강휘. 강의상영, 그 다음에 무토를 만났을 때 산명수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경금을 만났을 때는 경발수원, 자, 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첫째, 갑목과 병화와 무와 경금 이네 가지를 특히 잘 보아라. 얘에 의해서 이 임수가 크고 크게 출세하느냐 성공 못하느냐 얘네들에 달려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사주에서 임수를 갖고 태어났을 때 만약에 임수가 겨울에 태어났다면은 겨울에 물은 굉장히 아무리 많이 있거나 아니면은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해도 수요와 공급에서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봄에 태어났다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기운의 물을 갖고 태어났냐. 물도 얕은 물이 있어요. 얕은 물. 자, 물을 갖고 있는 조그만 이 주전자의 물도 물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대야의 물일 수도 있고, 호수의 물일 수 있고, 강가의 물일 수 있고, 사주는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게 물이 좀 깊구나. 사주가 물이 얕으면은 얕은 물에서는 어린이들이 놀아요. 그럴 때는 뭐냐? 이 사주는 어른인데 애들하고만 잘 놉니다. 그릇이 좀 작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 물이 너무 깊어. 그러면 뭐냐? 거기는 오히려 공포 대상이에요. 공포 대상. 깊은 물은 색깔도 막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주에서는 볼줄 알아야 한다. 근데 근본적으로 얘는 갑과 을, 나무를 키우는데 목적이 있고 분부지 있다는 거, 역할이. 너는 뭐냐? 수생목을 해줘야 하니까. 근데 수중유형이라면은 물 가운데 버들류자입니다. 비친다는, 버드나무가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버드나무가 있는데 이 밑에 보니까 버드나무들이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때 뭐냐? 수중유형이 되는 것은 문학, 예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능력 발휘를 합니다. 문학, 예술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는 뭐냐? 아, 이 친구는 좀 이런 기운을 갖고 있구나. 예능 쪽으로도 예술 쪽으로 기운을 갖고 있구나. 빨리 판단하고 사주 전체를 분석해서 잘 형성됐으면 일로 밀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을목은 출수홍련입니다. 물에서 나오는 붉은 연꽃이라는 거예요. 연꽃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연꽃. 하, 아름다운 붉은 연꽃이. 보기 좋겠죠? 이런 때는 작곡, 음악, 디자인,
기능, 기술적으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뭐라냐면 수제라 그랬어요, 수제. 그런데 제가 24년 상담하면서 딱 하나 수제를 만났습니다. 71년생이에요. 딸그 입시 문제로 왔는데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일찍 사법고시, 그다음에 행정고시 합격을 했고 양과를 합격했고 그리고 부장판사다가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유형으로 있더라고요. 수제. 계속 공부는 최고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보는 거고 보편적으로 출수훈련은 뭐냐? 문학 예술 쪽으로, 아니 문학이 아니라 작곡, 음악 이런 쪽으로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강세다. 그래서 이것 입시 상담할 때 또한 참고해줘라. 보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이런 사주는 수재도 이런 쪽에 대한 조예가 깊습니다. 그다음에 강휘 상영 서로 상자 빛을 영자 물 위에 서로 얘는 물이고 큰 물이고 바다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바다가 아니면 일반 그냥 호수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얘는 병화는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쫙 비춰요. 반사되는 것이 반짝반짝 아름다워요. 이렇게도 볼수 있고 태양이 바다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 환란, 찬란한 모습. 아니면 바다에서 석양이 지는 모습. 근데 여기 보니까 찬란하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냐? 신강사주에서 병화가 사주에서 잘 형성일 때 최고의 재물을 취하게 됩니다. 물질, 재 자체. 재물. 이때는 뭐냐? 이렇게 들어올 때는 뭐냐? 질문이 돌때 사업하십시오 해야 돼요. 사업. 한번 대차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고 밀어줘야 돼요. 왜? 그분들은 모르고 또한 망설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키워줘야겠죠. 그 다음에 정 자체는 뭐냐? 달빛입니다. 달빛. 근데 이놈이 정과 입은 합을 해요. 정이 합을 합니다. 합을 하다 보니까 서로 본분을 잊어버려요.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이 이미 가장 이놈하고 싫어하는 게 이놈 싫어해요. 정을 싫어해요. 두 번째, 얘가 싫어하는 것이 기토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진흙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이놈이에요. 이두 개다. 자기 본분을 망가뜨리고 얘가 얘하고 이러면 자기가 이렇게 푸싱해주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연애질을 하느라고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음란지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무는 산명수수 빼어날 숫자 물도 빼어나고 산은 밝다 산이 있는데 저수지가 탁 있다. 근데 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이. 제가 이게 중국 같은 데가 보편적으로 이런 데가 많이 있죠. 높은 산 깊은 산 속에 막 물이 쫙 맑은 물 산명수수 물이 있고 큰 물이 있는데 이 무토는 뭐냐 제방입니다. 제방 뚝 제방 물을 싹 가둬뒀다는 거죠. 제방 자체가. 그러니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얘는 뭐냐 안정성 이발장입니다. 안정성 안정성으로 간다. 만약에 이런 사주가 왔어. 자기가 좀 크게 한번 어떤가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들어오면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뭐냐? 걱정하지 말아라 치고 가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토는 습한 땅에 습한 땅이고 얘는 큰 물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를 뭐라고 하냐? 진흙이 돼버립니다. 진흙. 진흙은 아무 역할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서로 만나는 것을 최고로 싫어한다. 얘네들 둘이. 이두 가지. 만나서 얘네들 둘이 착장해가지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별볼일 없다. 니들 둘이 만나봤자 별볼일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얘는 또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 임수가 정관은 육친에서는 딸을 이야기하고 자녀 중에서 딸을 상징해 줍니다. 그러니까 임수는 뭐냐? 좀센 놈을 좋아하는 거예요.
약한 놈을 원하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경금 자체는 경발수원이라 그래서 이 경금 자체가 막대하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군. 이걸 뭐냐면 인복이라 그럽니다. 인복. 지원군. 경금이 임수를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임수하고 균형과 이루어졌을 때는 뭐냐? 문서상으로 이익을 취한다. 문서 혹은 승진, 합격. 여기서 다 연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 신은 신이 임을 만났을 땐 최고 좋은 보약이고, 임은 신을 만났을 때 뭐냐? 씻겨주고 별볼일 없다. 못 주고 술안 맞는다. 도와줬는데도 이놈은 먹튀족이다. 먹고 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가장 중요한 병 자체를 잡아서 없애버립니다. 얘를요. 병신합으로. 얘하고 얼마나 금상첨화에 이룬, 조화를 이루는 건데. 그래서 얘는 임에게는 별로 좋은 기운이 아니다. 도와주고도 요거도 먹는다. 그 다음에 임은 같은 큰 물줄기입니다. 물줄기. 물줄기가 이렇게 커세면 뭐냐?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것은 나그네가 됩니다. 나그네.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가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뭐냐? 유랑이에요. 유랑. 그러니까 임과 임이 만났을 때 임수가 만약에 가을, 겨울에 태어나 자월에 태어나고 또다시 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일안 해요. 떠돌이에요, 떠돌이. 떠돌이. 구름 나그네 노래 부르고 다닙니다. 구름 나그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걸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다다다다다. 구름 뭔 찾아? 님 찾아서 님 찾아가는 거죠. 님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별볼일 없다. 이럴 때는 뭐냐? 두드려 폐사라도 막아야 한다. 왜? 제방을 쌓아줘야 한다. 제방을. 근데 이 대세가 크게 흘러가는 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유랑하고 밖에 자연 속에 헤매고 다니고 자연 찾아다니는 거 어떻게 막냐는 거예요, 부모가. 그럴 때는 임수가 많이 있을 때는 가장 얘가 지금 나무를 가야거든요. 임수가 큰 물이면 일로 가줘야 돼요. 저는 이두 가지를 잡습니다. 임수가 많이 됐을 때는 얘를 갖고 잡느냐, 토국수를 잡느냐. 얘는 근데 잡으려고 하면은 워낙 큰 물이니까 적당한 흙 갖고는 얘가 토류되고 다 흘려내버리, 나간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흘러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고생하고 빛을 못 본다는 거잖아요. 얘를 쌓으려고 강가에 물을 퍼붓는, 아니 그 흙을 퍼붓는데 물살이 세니까 흙이 다 흘려나가니까 그 수고와 힘든 것이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막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못 막을 바에 차라리 이거 수생목 못 갖고 누설시켜주라, 설기를 시켜줘라. 그래서 떠돌이 다니고 막할 때는 자연과 관련된 분야, 이런 쪽으로 학생들 같으면은 산림학과, 인테리어 이런 쪽으로 오히려 유도를 해주는 것이다. 아니면 농축산물, 아니 농산물, 원예과 이런 쪽으로 학생들 같으면은 글로 턴을 시켜주면 그쪽으로 갑니다. 잘 가요. 자, 그 다음에 계수. 계수는 비예요. 이건 탁수가 됩니다. 탁수. 얘가 또 물을 잡아들이고 무게합으로서 잡아서 가둬버리니 없애버리니 얘는 뭐냐? 아무 필요가 없어요. 큰 저수지에 빗방울 떨어지는 것 별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뭐냐? 임수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사주에서는 뭐냐? 뭐가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드시 사주에서 나와 있어야 그게 좋은 사주고, 사주에서 안 나와도 될 글자들이 무주순처럼 나와 있으면 뭐냐? 그게 바로 사주가 좀 힘든 사주예요. 사주에서는 이런 걸 찾아서 내가
자연의 한 부분에 물을 갖고 태는데 다 순환하잖아요. 순환, 자연의 순환 속에서. 내가 물을 갖고 태는데 어느 때는 태양을 만나고, 어느 때는 흙을 만나고, 이 기운, 자연의 기운을 가지고 명리는 연구해 보고 파고 들어가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그대로 순환을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계절이 봄이면 꽃 피고 여름에는 덥고 가을이면 낙엽 떨어지고 겨울은 춥듯이 겨울에 눈 내리지는 아니 여름에 눈 내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흘러가고 있다. 우리도 이 속에서 다 자연 속에서 순환하고 있다. 이걸 명리는 연구하는 학문이다. 오늘은 아홉 번째 임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